자, 불 들어왔습니다. 나 ACC 아세토 코르사 MMGT 리그 4라운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선두에 혼다, 2등의 둘이 3등의 박해 순서로 진행이 되면서 007님이 순위가 이게 2등 출발했는데 4등까지 급락했네요. 다행히 총포 세카입니다. 세카입니다. 맞아요. 결국 세카 안 뜨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카가 떠버렸네요. 자, 이제 선두에는 혼다 2등의 누리, 3등의 마켓, 4등의 017, 그 다음에 5등의 레드모카, 6등의 5등의, 5등과 레드모카는 순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망고주스 그대로 순위 있고요. 태풍님이 10등에서 8등까지 상승을 했고, 자, 그러면 떨어진 차가 누군가요? 아유, 놀랍고, 와, 좀비님 6개나 상승, 덩킹검님도 6개나 상승, 제이리님이 2개나 하나, 사람이 그대로, 도림님이 19등이고요. 그리고, 터보님이 많이 떨어졌네요. 19등의 터보님이 17그리드까지. 뭐죠? 지금 세이프 상황인데, 코너를 강조해 볼 수 있지, 지금. 상승이고, JDH님도 소리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린코너님도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멀리 또 혼자님이고, 오늘 스타트 조금 늦었네요. 자, 불 가지고 간다고. 역시 이게 이분 희망이죠. 딱 경기 시작할 때 딱 10시 반에 이분이 오죠. 오시는 분들은, 맨날 오시던 분들은 10시 반부터 보면 된다. 일찍 올 필요가 없다. 나도 10시 반부터 될까, 씨. 네. 아무튼 오늘 1등에 혼다 누리 마켓 순서고요. 오늘 5등을 맞춰놨는데 지금 5등에 레드모카입니다. 레드모카 투표하시는 분이 레드모카. 와, 터보. 3분. 터보님하고 AK님하고 PH, J님, 센스 있으신 분들이 투표하셨네요. 본인 투표한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세이프카 떴기 때문에 속도 관리 해줘야 되겠죠. 0107님은 스타트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누리님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순식간에 툭 치면서 2등까지 올라왔고요. 그게 뭐야? 그거 뭔데? 세카 속도 60km 유지합니다. 그때까지 60km로 갈게요. 세카 60km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3인칭으로 잡아주고 싶긴 한데 프레임이 안 나와서 일단 게임은 이렇게 좀 페이스 화면으로 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스 모드로 하는 게 나중에 중간에 끝나고 분석하기도 편해서 아이레이징처럼 막 이렇게 막 리프레이 시점, 막 트리킴 시점 잡아줄 수는 있는데 프레임이 많이 좀 먹어가지고 프레임 좀 많이 드랍이 좀 심하더라고요 사실. 자, 지금 오신 자 속도 100km 올리겠습니다. 100km로 달리겠습니다. 속도 100km라고 합니다. 100km 속도고요. 이제 선두에는 혼다 누리 마켓 107 레드모카 모델이 망고지 태풍 매트리스 아이유 순서입니다. 자, 세이프카 이번 랩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코너 지나가면서 추월 미터에서 가다라고 그 이전에는 앞쪽만 따라서 1렬로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죠? 네, BMW GT2 클래스 맞습니다. 자, 정렬 이거 2 코너까지 추월 금지기 때문에 2 코너까지 얼마나 잘 따라왔어. 2 코너 어차피 첫 코너 돌면 2 코너까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붙으면서 가속도를 최대한 살려서 앞차를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또 관건이겠죠. 셀카 들어가고요.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지금 마켓님이 쳐졌고요. 이러면 1등이 된 싸움이 흥미진지 치겠습니다. 여기서 혼다님 좀 빠졌는데요. 이러면 각 한번 나옵니까? 코너 지나자마자 여기서 컨대 이게 지금 혼다님 미스나면서 혼다 쳐서 내려갑니다.
메탈, 메탈, 메탈. 아, 메탈 소식. 와, 저기서 병치기로. 아, 이거 나만 나가지고. 저 혼다님 좀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지금. 병치기로 인해서 일단 차를 세게 틀었습니다. 왜냐면 차에 데미지 부분이 들어갔을 것 같고, 일단 18등으로 아프게 됐네요. 아, 이거는 뭐 누리님과 컨택이 있었어도 본인 과실이 조금 강하긴 했거든요. 아, 슬림이 낮고 어머지가 약간 핸들을 조향을 하려다 보니까 누리 라인을 맞게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아, 마크님 1등 올라갔어요. 마크님 1등 올라갔어요. 슬림, 아, 샤라님도 슬림이고요. 이제 투머님도 조심해 주게 마크님 1등 올라갔습니다. 아, 저 마켓님이 손으로 다시 올라갔네요. 아, 저 손도 못 잡았는데 이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아, 마켓 오늘 1등. 현재 5등은 망고 주스입니다. 어제 인나인지는 차가 몇 대인가요? 아, 태풍. 아, 이거는 아니죠. 아, 태풍. 이건, 아, 이거는 그 뒷사람이 좋네. 아, 사고 조심해서 벗게 해주시고, 조심해서 벗게 해주시고요. 아, 세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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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세이프가 떴습니다. 예, 먼저 소프트를 좀 해주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시고요. 아, 이게 사고가, 아, 굉장히 크게 났죠. 레딩을 한 이유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진짜 많이 벌어졌어요. 손이 아래에 엄청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핀 들어갈 때 좀 과하게 됐거든요. 아, 이제 마켓님 지금 좋은 기회에 갑자기 SC가 뜨면서 아, 조금 아쉽겠는데요. 이렇게 완전 꿀 빨 수 있는 레이스였거든요, 사실. 그 혼다님이 뒤로 쳐지고 누리님을 추월하면서 야, 이거 됐다, 오늘 누리님 술 취했기 때문에 제 역시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천천히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하필이면 세피카가 떠버리네요. 아, 운도 없죠. 자, 정렬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니까 핏에서 나오는 분도 계시네요. 또 100km로 달리겠습니다. 속도 100km로 주행 나옵니다. 아, 현재 지금 이러면서 5107님은 한 계단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혼다님과 레드모카님이 핏을 왔는데 다시 얼마큼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태풍님하고 또 터보님도 상당히 좀 많이 하위로 쳐져 있고요. 근데 오늘 경기 실제 프로 선수분들도 몇몇 분 참가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현재봉님이라든가 현재 KSF K3 쿱 이제 포인트 1등이거든요. 포인트 1등에 또 현재봉님이고 또 제이리님 이준우 선수 여기도 어디였더라? 아, 기회 슈퍼 1600. 네, 슈퍼 1600. 네, 1600에 출전해서 1등인가요? 4등 하셨죠 지난번에? 아, 지난번에 4등. 나이트에서 4등. 나이트에서 4등 하셨죠. 아, 제이리님이 현재 9등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이 게임을 더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질 수 있다는 거. 게임과 현실은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벨로스 잠깐 타봤던, 네, 실제차 한번 잠깐 몰아봤던 에어컨트 시그닝이고요. 그만큼 데뷔, 정식 데뷔, 예, 한다고 합니다. 아, 이번 랩에 아마 빠질 것 같고요. 자, 셀카 들어가고요. 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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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린 신호 왔고요. 아, 그리고 그 이준호 선수 지난번 4등 같은 경우는 맨 뒷그리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또 1등 페널티 때문에 맨 뒤에서 최하위에서 출발을 해서 4등까지 올라갔대요. 정말 인제도 진짜 추월 나이트 레이스 추월 거의 없거든요. 굉장한 또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누리님 반짝 붙습니다. 마켓님한테. 여기는 추월 포인트. 아, 여기서 마켓님 실수. 와, 여기서 슬립 나네요. 아, 타이어 실수. 리얼님, 아, 조림님도 구실찰. 아, 그린모노님 됐어요. 모드리님 각이죠. 아, 컨택. 좀 예측했어야 되는데 차가 들어오고 있어야 예측했어야 되는데 좀 판단 아쉽네요. 약간 컨택 났고 그로 인해서 망고 주스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두 대 저렇게 같이 들어가면 좋고 한 대는 브레이킹 크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아, 컨택 났어요. 망고 주스. 아, 라인 변경. 어, 아니, 정신이 없었어요.
또 완전 죽어. 좀비님 스 아, 좀비님 스틸. 이거 인라인 브레이킹. 총님 샤나님 조심해서 주시고요. 됐어요, 됐어요. 야, 망고 주스. 와, 수준 높은. 아, 멘티스. 좀비님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잠깐 되는데요. 아, 자, 그러면 형님이 왜? 6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혼다 다음의 전화인가요? 아윤님이 현재 8등 9등의 ADH님입니다. 아이 라인 없어요. 아윤님 라인 없어요. 그렇죠, 라인 없어요. 그러면 아 코디 안 났고요. 가성이 아 맞았어요. 야, 아, 오늘 수준 높은 야 그럼 덩킹컵 제1위님 이준우 선수. 아 실제 푸른 선수들 제끼니까 덩킹컵 제끼니까 어 사이드바이드 나왔고요. 브레이킹 싸움 못했어요. 아 역시 브레이킹 싸움에서 졌어요. 존님 바로 뒤에 붙어있고요. 그 뒤에 까르로스. 아 오랜만에 오셨네 까르로스님. 야 오늘 경기 오 스피아보다 슛 높은데 역시 형님 스타일링하고 제이기님. 와 깔끔하게 추워. 아 아유 멘탈 터지겠죠. 아 닉네임이 아까워요. 아 우리 아유 어 제일이 일단은 선수단백으로 먼저 19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망고주스 5등. 이야 오늘 아까 추월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혼다님은 어느새 6등입니다 바로 뒤에 망고주스. 망고주스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근데 망고주스는 그 예전 별명이 뭐냐면 또 이제 헌트콘 피말리기거든요. 아 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우스 키보드 하시는 분도 그린모노님 스킨 계십니다. 대부분 한 80% 이상 필로 하세요. 네. 아 이거 혼다 이거 추월 될까요? 이거는 가능성이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모노님 아, 그린모노님 이탈을 하셨네요. 그렇죠. 망고주스 여기 많이 들어요. 아 라인 피우셨죠. 아 이거 망고주스 매너 좋았어요. 막았으면 컨닝이 날 건데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웃으로 빠져요.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탄크이 계속 물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건 안 되죠. 예 너무 페이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내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아 또 캡틴 슬로우님이 또 한 말씀 하셨네요. 제 망고는 항상 어디 한 군데가 느리다. 예 약간 디스죠 디스. 현재 선두의 물이 마켓 0107 순서로 일단 3파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격차는 조금씩 한 1초씩 1초에서 2초 정도 격차 안하면서 가고 있고 4, 5, 6등이 또 경합 중입니다. 경합 중입니다. 혼다님이 좀 더 앞질러 나가서 모든 분까지 압박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초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랩탑 쪽쪽 아 제이디님 스피드 조림님 앞에 사고 촬영했습니다. 아이고 아. 세컵니다 세컵니다 세이프가 안 떴어요. 이러면 다시 한번 선두권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세이프카가 네, 등장을 했습니다. 마켓님과 007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고 혼다님 진짜 10년대로 샀는데 혼다님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망고주스한테 망고주스님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분명히 순위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분이 그렇게 페이스가 오늘 중위권 페이스는 나왔지만 그 뒤에 더 페이스가 좋으신 분들이 딱히 없어 보이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페이스가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레드모카님 정도인데 레드모카님 워낙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간 걸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저 망고주스님이 좋은 성적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 다시 그리스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마켓님이 어떻게 된 거죠? 피트. 아 마켓님 피트 들어가셨군요. 예. 자 순간적으로 마켓님이 사라져가지고 역시 차이 데미지를 견디지 못하고 일단 피트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반바퀴도 트랙에 반도 안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일 수도 있어요. 일단 10등으로 복귀를 했고요. 누리 017 5등이 혼다. 60. 셀카 60km로 달리겠습니다. 한 군데까지 5km로 셀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는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다.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선두 누리 0107 모두리 혼다 망고주스 매트릭스 JD 직통 킥커 마키 까를로스 순거거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1등 더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꼽으면 10등 안 드세요. 예. 주인권도 굉장한 그런 수준 높은 배틀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김여사 리그보다는 또 MMGT 슈퍼레이스 리그가 아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참가 하는구나. 그래도 실력 편차가 보이네요. 예. 오늘 물론 뭐 예선전 커팅된 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된 걸 참고해주면서 굉장히 또 수준, 리그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아 물론 세이프 두 번 뜬 건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또 경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떴죠? 아 세 번째입니까? 아 세 번째네요. 예. 일적으로 랩스 소화가 별로 안 돼요 사실. 이제 7렙 돌고 이제 8렙째 소화 시점도 다운 바퀴수가 12바퀴나 더 나갔다는 거죠. 오늘 서킷이 런오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 나가지고 스피이 나거나 하면은 거의 2차랑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 색깔 2번 랩에 들어가고요. 랩트가 2번 랩에 들어가고 이제 슬슬 속도 조절 조금 하겠죠.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그리고요. 아, 0107 미스나면서 이거 누리님 단독 질주인데요. 이거는 0107 실수했어요. 아, 어제 레코드의 김여사 분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잘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면 김여사기 때문에 굴립니다. 굴려서 아마 이번 시즌 끝나면 또 그분들이 퇴출. 그러면서 또 새로 오신 분들과 또 경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여사 리그 눌러앉는 그런 토종파기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떠날 때를 지나신 분들이고 사실 진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이제 신경 쓸 여력은 없고요. 사실 그런 분은 막 그냥 고인물이고요. 거의 다 실력이 안 되는. 아 또다시 못합니다. 아 세이크 못 떴어요. 아 다른 얘기하다가 세이크 못 봤는데 결국 또 약간 사고가 또 발생했나 보네요. 다시 한번 세이프티 갑니다. 아, 오늘 또 경기 수준 좋다고 칭찬했는데 세이프티카는 굉장히 많이 뜨는 경기네요. 근데 세이프티카가 많이 뜰 수밖에 없는 또 트랙이기도 합니다. 맨날 한 손을 받기도 한데 특히 질빌러브 보세요. 폭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연속 그 방어벽이 너무 가까워요. 근데 한 번이라도 슬핀해버리면 바로 방어벽 한번 튕겨서 다시 트랙으로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2차 사고 부분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 기본적인 뭐 실버스톤이라든지 리드라든지 그런 트랙보다는 타고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트랙 오프가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게 라인 자체가 단일 라인이라서 그때가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간다면 사고날 확률이 더더욱 2배, 3배 높아지고 또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수분들이 조금 무리하는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띄우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멋진 그림도 보여주려다 보니까 또 예, 예기치 못하게 흥분해서 예, 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실수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이프카는 한 바퀴 더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번 기다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수준 자체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또 제아의 고수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즌 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항상 상위 몇몇 분들은 김여사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 인정해요. 넘어서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어차피 다음 시즌에는 김여사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계속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점점 그 수준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사실 리그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 참가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그만큼 이제 수준을 최대한 잘하시는 분들을 못 달리게 배제를 해서 이제 리그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5등 안에 못 든다고 막 썸질 낼 건 아닌 거고 분명히 이번에 하셨던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연습을 평소에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이라도 레이싱 게임에 엄청난 연습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김사 리그에서도 기록이 나온다.
특히 김윤하 선수가 김윤하리그 상위권 분들을 보면 평소에도 서버가 열려 있어가지고 그때 참가하시고 굉장히 연습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단 그 오르는 타임이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연습을 막 한 200시간 해야지 뭐 이만큼 오른 사람이 있다면 막 2시간 달려도 이만큼 오른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의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이 좀 떨어지면 노력하면 극복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세카 들어가고 나면 다음부터는 세이프티카를 웬만하면 좀 안 띄우겠습니다. 오늘 세카가 지금 네 번째 뜨는 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여기서 많이 시칠했으니까 웬만하면은 세이프티카를 안 띄울 테니까 조금 안전운전에 좀 유의해서 달려주십시오. 조금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사고 나면 네. 야이 너 누구야 뭐 야이야 뭐 이렇게 네. 상스러운 말 못 마실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주최 측에서 세이프티카인데 이제 사실 그거거든요. 주최 측에 좋은 친구님이 오늘 세이프티카 봐주는데 이제 달리기 더 귀찮다는 거거든요 사실. 아 벌써 네 바퀴나 나왔어요. 네 바퀴나.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여전히 2등 상태가 좀 멀어집니다. 이게 그린 신호에서 아 지금 혼다님은 막 바짝 붙었는데 추월 못하기 때문에 아쉽거든요. 아 스카이님 다시 시탈 여기서 최대한 감았다가 풀어주는 방향으로. 아 모디린이 말렸어요. 말렸어요. 이거는 100%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섰고요. 자 여기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패기 싸움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워낙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머리가 혼다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모디린이 양보하는 게 아 성공합니다. 시탈 아 터보님 댓글 아룰로스 9등 10등도 굉장히 붙어갑니다. 아 모디린님 실수 실수했고요. 아 모디린님 죄송합니다. 광고 중에 컨택 쓰나 보네요. 아, 마무리님 깎은 것 같아요. 아, 두풍님하고 아이유님하고 스카이님 앞에 사고 차량 조심하십시오. 마켓님도 오늘 통합 8등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마켓님 중간에 피트 들어가면서 차를 고치면서 10등까지 쳐졌었는데 야, 어느 순간 그 상등벌에 바짝 붙어서 그 세이프티카 활용을 제대로 한 거죠. 아 이거 매트릭스 아웃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아 JDS가 약간의 상태 그러면서 모드리님이 가속도가 조금 죽었는데 이게 마켓님이 슬립하면서 인 아웃 한번 그 정도 간다는 사인이죠. 그렇죠. 인라인 찔렀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양보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 찌른 거는 인 코너가 좀 앞 찔렀기 때문에 그거는 모드리님이 양보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아 마켓님도 브레이킹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코너 진입 직전에 브레이킹 전에 누가 더 앞에 있었느냐 요게요. 제이리 까르로스 제이리 까르로스 판단하시 10등 11등 10대 아 여기 뭐 5, 6, 7등 8등까지 굉장히 막 물려갑니다. 이 매트리스님이 조금 페이스가 처지거든요. 처지다 보니까 뒤에 페이스 좋으신 분들이 바짝 따라 붙었다는 거죠. 지금 모드리님도 좌우로 흔들고 있고요. 아 여기서 인라인 찌르면서 마켓님도 이건 됐죠? 됐죠? 인라인 들어가면 되죠? 아 제이디 지금 실수했어요. 이건 가속도 야 일부러 최대한 안쪽으로 감았다가 그 라인 크로스로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앞차 실수할 거를 예상하진 못했지만 아무튼 실수를 마음에서 아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와 이거 패드를 눌렀어요. 와 JDH 여기서 오늘 실수하면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마켓님이 쳐졌기 때문에 모든 팀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왔고요. 브레이킹 싸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m 브레이킹이죠. 야, 이거 모든 팀 좀 늦었네요. 그러면 최대한 감았다가 가야 되겠죠. 와, 여기서 JDH님이 약간 배짱을 부려봤어요. 근데 마켓님한테 비켜라, 내가 갑니다. 정확하게 보셨죠. 그렇지만 또 바로 슬립 났기 때문에 이번에 마켓님이 야, 그러면 나도 인 한 번. 그렇죠, 나도 인 한 번. 야, 니만 안 해, 나도 한다. 양보했죠, 양보했죠. 예. 저 졸릴 수밖에 없죠. 내가 한번 했기 때문에 받아주겠다. 아, 근데 여기서 받아야 돼, 가속도가. 야, 여기 특수히 굉장히 재밌네. 다시 한번 슬립 타고, 이제 마켓님 아웃을 못 맞거든요. 아웃 무조건 열어줘야 되죠. 저 브레이킹. 아, 마켓 디펜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모드리님, 터보님까지 붙었고요.
에이, 매트릭스니 모드페이스가 첫 아, 터보니스를 하면서. 자, 조심해서 보면 죽어요. 마켓님과, 그죠. 아, 마켓님과 JJC님이 배틀 하면서, 오히려 매트릭스님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매트릭스 약간. 아, 레드모사님. 자, 천하님 앞에, 천하님 앞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복귀하세요. 마침 복귀하세요. 모두니까지 다시 67입니다. 오히려 지금 마켓님이 조금 빠져나간 듯하게 보이고 모두님이 JDH님을 압박을 하는데요. 일단 아웃 블로킹 했고요. 가속도는 조금 더 잡아봅니까? 이거는 JDH님 가속도 조금 더 느리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나올 정도의 거리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번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정상비까지. 하나 이쪽으로 감으면서 아, 조금 부족하죠. 어우, 근데 그 사이, 우리 마켓님이 매트리스님을 따라갑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리스님께서 그렇게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거든요. 닉차들의 배틀 때문에 지금 모든을 유지하고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페이스 자체가 41초인데 42초. 갑자기 놀면하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7등, 8등과 모든 6등. 나눠집니다. 선두는 조금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혼자님이 또 그 12권까지 지금 밖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3등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0107의 벽을 또 뚫지 못하는 게 아, 또 재밌는 장면이네요. 마켓님이 아, 매트리스님 디피니스 이제 들어왔어요. 빨리 돌아야지만 마고주스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 아, 디펜스 잘하는데요. 매트리스 우리 모두님은 또 약간 처졌네요. 야, 블링크 막 밟아줍니다. 아, 제가, 아, 여기서 아쉽죠, 여기서는. 여기서 슬림이 헤어핀까지 그 손해가 이어지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메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백스 스트레이트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바퀴 더 딜레이 된다는 거죠. 이걸 포인트는 여기 헤어핀부터 스트레이트까지거든요. 사실 다른 구간은 거리를 좁히는 거지 컨트롤 포인트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너무 블링킹이 조금 뒤지면서 박을 뻔하다 보니까 차를 좀 뺐고요. 그러면서 또 약간 슬립까지 그러면서 뒤차도 따라왔습니다. 2등, 3등 배틀이요. 아, 근데 2등, 3등 왔나요? 아, 결과적으로 결국 혼다님이 이제 007을 사정권에 두면서 또 펼치려고 하네요. 야, 오늘 망고주스님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게 네, 섭섭지 않게 달리고 있네요. 망고주스 4등이면 또 간만에 또 좋은 분수에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누리님하고 격차는 좀 있기 때문에 2등, 3등 과연 혼다님이 치고 가는 누리님인지 가볼 수는 있겠으나 또 빠르신 분들 이기 때문에 쉽게 추월은 또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오늘 5등의 매트리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네, 매트리스 투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만큼 좀 예기치 못한 네, 멤버가 5등으로 들어왔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안전하게 밀고 있네요. 혼자님 라인이 그렇게 푸시 않은 라인이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타면서 약간 앞차를 감본다 해야 되겠죠. 앞차 실수를 범하면 그때 트라이 해도 늦지 않다. 서서히 굉장히 미세하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조립샷 하나 타고 마키님이 조립샷 하나 타고 김이식 달렸어. 어, 저 조립님 대 샤나. 아, 그리고 터보님이 아, 샤나님. 샤나님 약간 터보님이 없이 갔습니다. 라이 컴패트는 뭐 약간 졸졸했죠. 슬린다면서 또 됐고요. 아, 조립님까지 못보겠는데요. 터보님이 오늘 사고를 많이 휘말렸거든요. 뭐 본인 과실도 슬림이란 과실은 조금 있긴 하지만 어, 매트릭스 방금 나왔어요. 어, 매트릭스 마켓님이 이번에 인라인 물었거든요. 이거는 브레이킹 됩니까? 인라인 이미 아, 컨택. 야, 조금 많이 먹긴 했는데.
일단 축축은 했어요. 이게 애매하게 약간 거의 부딪히지 않을 직전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1에서 조금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의 감정이었거든요. 너무 무리했던, 정말 불가능했던 주행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컨택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에 부족해 볼 만한 소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좀 답답하던, 한창 답답했는데 추월하면서 이제 점점 경차를 돌려서 이제 망고주스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JDH분이에요. 아, 뭐 JDH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배틀 중인데요. 이 추월이 나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섹터 원통은 진짜 그야말로 여기 헤어핀 코너를 위한 헤어핀 코너에서 얼마큼 거리 좁힐 수 있는 그거거든요. 여기를 위해서 앞 구간을 다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슬리어 붙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마지막 챔피언스 뷰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패기 싸움 한번 뿌려볼 수 있는 그걸로 가는 건데, 그 전에 다시 격파가 벌어지면 전혀 추월 포인트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F1 경기에서 코스 인디아가 제대로 보여줬었죠. 빨리 위주로 세팅을 해가지고 섹터 1에서만 디펜스, 섹터 3에서 디펜스를 해버리고 2-3로 전체 달리고 그러면서 좋은 포인트를 또 가져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너링이 약간 버리더라도 섹터 3 스트레이트 공간에서만 디펜스 하면 추월이 안 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경기력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태풍님까지 들어오면서 7-8분 세대가 배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딜레이 되다가는 태풍님한테 추월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프리카로만 제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로만 방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스팀 이게 왔어요. 그거는 JDH 좀 실세거든요. 나 슬립 붙고 나갑니까? 아, 속도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창고 들어가야 되죠. 예, 똑같이 들어가면서 앞차보다 한 대 빠르게 가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또 쉽게 못하죠. 앞차가 또 약간 실수범했었는데 또 바로 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건 무리죠. 이거는 아, 됐나요? 오, 굉장히 오래 쉬고 있는데, 와, 거기서 연속 타면서 또 그 높은 자리를 만들어내네요. 아, 한참 커팅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아, 그만큼 좀 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자신이기 때문에 일단 찌르는 거거든요. 얘도 못 가지고 싶다. 찌르는 거 여기서. 아, 왜 저기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뭐 저기서 부족하죠. 이러면 앞차 입장에서 굉장히. 모든 일이 있어요. 아, 그렇죠. 뒷차가 너무 어글시하게 압박이 좋았기 때문에 앞차 입장에서 분명히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좋았어요, 분명히. 약간 숙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고. 조림님하고 터보님. 좋네요, 대부분이. 12, 13등. 그걸로 인해서 사고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살짝 컨택. 본인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도하게 이제 압박을 주면서 부담감을 주게 해서 결과적으로 추월하는. 아, 그리고 이 격차가 나온 바퀴 수가 세 바퀴 반 정도 남았거든요. 아, 오늘 경기 나름 괜찮게 재밌게 흘러갑니다. 페이키카가 비록 1번 정도 떴지만 틀 면에서는 아, 좋은 배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등은 좀 아쉬운 경기 하지만요, 사실. 혼나님은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차가 실수하기 마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차 페이스에 맞춰서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격차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아직은 트라이 할 때가 아니고 앞차가 실수했을 때 그때 노린다. 아까 판단이거든요. 실수 없으면 괜히 무량이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또 큰일 나거든요. 사실 승리하락보다는 틈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실수하면 무조건 내가 들어가겠다. 앞차는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차. 왜냐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철거머리 같은. 납차가 좀 말리긴 했어요, 지금. 또 연속 좀 많이 걸리지. 실수했죠, 이번에. 가속도 약간 미스가 났기 때문에 압박해보는데, 과연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나갈 가속도가. 나가보려요. 그렇죠. 실수하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패킹, 컨택. 아세를 스펠했어요. 이 컨택이 난 거는 코너 진입할 때 브레이킹할 때 컨택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하는, 와, 두 분 다 엄청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이드 걸어놓고요. 브레이킹 싸움. 또 인라인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와, 이미 지키면서, 와, 혼다. 이거 분명히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빠질 듯 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약간 크로스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킹 제도를 조금 더. 아, 그러면서 오히려 아웃아웃으로 도는 라인을 없애버린 거죠, 사실. 아, 근데 브레이킹 싸움. 와, 여기 0107. 야, 브레이킹 찍어 누릅니다. 아, 오늘 1위 선수 이거 왜 이런가요? 엄청 답지 않은. 아, 이게 뭐 어제 태풍님 비타인가요? 아, 그거 같아요. 네, 스피드 하셔가지고 비타에 하셔가지고.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위닝팡은 정도의 매트를 펼칠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사실 혼다님이 조금 더 이제 빠른 페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007님이 설마 했는데 오늘 예선전 기록부터 나쁘지 않았거든요. 국민님 뒤에 승조차량 있습니다. 국민님 뒤에 승조차량 있습니다. 아, 여기서 실수. 아, 근데 빼먹고. 여기서 또 큽니다. 빨리 108초 턴 했고요. 둘 다 108초 턴 했어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아, 지금 막아봅니다. 한번 막아보는데요. 이제 아웃으로 끊치고요. 자, 지금 세프트카를 못 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킹, 일단 임 불었어요. 일단. 불었고요. 아, 대박입니다, 오늘. 아, 막고 거리가 멀어서 잠이 없고요. 2등, 3등. 아, 오늘 영원해. 와, 이거 혈전합니다, 혈전, 진짜. 라운드박스 지금 얼마 한 바퀴 남았거든요. 인 찌릅니까? 약간의 컨택 안 할까 고민도 하고요. 와, 이게 지금 말이 돼. 와, 이게 지금 오늘 한마리 이렇게 만드는 매트인데요. 파이널로 했대요. 지금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맞네. 아, 지금인데? 아닌데? 파이널이네, 파이널. 아, 지금 마지막 랩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마지막 랩 몇 분입니다. 야, 이거 지금 이거 혼자 이거 일부러 인 안 줄려고 막았고요. 그걸 한번 좀 비질 건 뜨거나. 혼자님 꼬리. 아, 네. 그럼 질 꼬리. 마무리 사들 꼬리. 이득 올라서네요. 마케님 우동 꼬리. 사실 육중의 매트릭스님. 제가 빡겨도 돼요. 오늘 착하게 막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등의 JDH님, 8등의 모드님. 아, 또 이거죠. 모드님 죄송합니다. 13등의 샤나님이 마지막에 또 큰 그림 한번 보여줍니까? JDD 9등. 10등의 까를로스님. 아, 5등의 마케님인가요? 마케님이 5등 하셨네요. 오늘 5등 맞춘 사람? 나? 마케님을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 모드님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 뒤에서 네. 브레이크 페이스 못 조절했다. 그렇지 않네요. 아, 뒤에서 제 JBL님이랑 배틀 재밌게 했어요. 아, 마지막 네, 마지막 그 시케인 전에 사바사까지 갔는데 아, 와, 들어가려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갖고. 야,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혼다님 조금 무리해서 혼다님 좀 치사했다 진짜. 아까 그 아이레이싱 때 그 이틀 전 아이레이싱 경기에서